저는 선생님이 기증하신 골수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. 치료 방법이 오직 골수를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아이에게 골수를 주신 은혜를 어떤 말, 어떤 글로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? 골수 이식을 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4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엄마로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. 제 딸 생명의 은인에게 이렇게 글로밖에 감사를 드릴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용서해 주세요.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. 골수를 이식받는 아이 엄마 올림.